그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수업하고 똑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카페. 선생님들 여기 혹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 주소를 제가 채팅창에다가 아이고 채팅창이 어디 갔노? 채팅창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카페를 이렇게 칠판으로 그동안 쭉 써왔습니다. 이거를 써온 지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냥 교사가 가장 편안하게 비대면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럴 때 저는 카페 게시판에 글만 좀 크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라 글씨 크기를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도 절반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절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교사예요. 근데 영어 교사라는 걸왜 말씀드리냐면, 이 낯선 행동이 90년대 후반부에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낯선 행동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낯선 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서를 검색하고 수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경험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우선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여기 숲속 중이라 이거는 지금 요즘 약초 배우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퇴임하면 중요한 게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약초 배우는 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학부모 상담 119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원서를 세 권을 수입했어요. 제가 학부모 상담, 외국 사람들은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원서 세 권을 수입하고 제가 한 경험을 토대로 합쳐서 책을 냈고, 이론서가 아닙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 이렇게 책 펼쳐놓고 어떤 선생님이 사안이 생겼어요. 선생님 반에 또 고도 위기 학생이 생겼다. 그럴 때 학부모를 어떻게 코칭해야 되는가, 그런 카톡 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 책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적용력 선생님들하고 카톡방을 열었어요. 저는 연수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꼭 단톡방을 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의 연수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결과가 단톡방에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돌봄 치유교실 카페 요거는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원이 2만 8천 명인데, 이분들이 다 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SPO도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 이런 거 한번 둘러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비대면 교육, 저희 집이 강동이기 때문에 조치원까지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리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좋긴 좋네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제가 상품을 못 드리잖아. 제가 보세요. 제가 드리는 상품이 좀 독특한 상품인데, 이런 상품입니다. 어떤가요? 네. 멋집니다. 네. 저 비대면 수업할 때 이런 안경 여러 가지 준비해서 좀, 요즘 애들이 그 진지한 걸 싫어해요, 보니까. 그리고 그냥 재미를 한없이 추구하는데, 제가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취미생활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거라도 그래서 이런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첫 번째 퀴즈, 채팅창에 답 주시겠어요? 우리는 불과 2010년까지도 이것이 허용된 사회였어. 뭘까요? 채팅창에 답줘 보시겠어요? 네. 벌써 속도도 빠르시다. 카페 가입하죠. 체벌 맞습니다. 2010년까지도 체벌이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잠깐 봐주세요. 예,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또 바쁜 월요일 아니에요? 오늘 화요일인가? 세월 가는 거잘 몰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은 또 바쁘시잖아. 근데 그거 이해됩니다. 요거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 꼭좀 봐주세요 할 때만 보세요. 다른 일 하시다가 보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지금 글씨가 없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나타났죠? 요거 제가 특허낼 일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 글씨를, 글씨가 나타나게 했을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채팅창에 답 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제가 쓰는 수업 방법이에요, 이게. 흰색 글씨.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글씨를 써놓고 그걸 흰색으로 바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휴대폰에서는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늘 노성비를 생각하거든요. 교직이, 선생님들, 교직이 경력이 들수록 점점 더 여유가 생겨지나요? 관계없이 더 바빠지나요? 어떠세요? 경력에 경력. 관계없이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비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노성비를 높이자. 이건 노성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를 만들어도 뭐 만들고 하다가 세월 다 가잖아. 그러면 언제 애들을 돌보고 언제 애들하고 상담하냐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 질문이 워낙 깊이가 있어서 제가 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길라잡이 책은 없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책한 권을 쭉 봤습니다. 이렇게 그게 참 예. 이럴 때 초등학생 상담의 원리 첫째 방안은 아동을 칭찬할 거리를 한두 가지만 찾아서 한주 정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애들 말이죠. 그런데 요 말이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요말 뭐냐면 칭찬할 거리를 찾을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칭찬거리를 찾지 말고 그 아이 안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라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네.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렇지. 제가 어머니랑 어머니들 상담할 때도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들 칭찬할 게 없으시죠? 왜 칭찬할 게 없으세요?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칭찬의 기준을 다른 아이들하고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상황에서 칭찬거리 찾기 어렵죠. 그 아이 안에서 칭찬거리를 찾고 그 아이의 과거에서 칭찬,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게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링크해 드렸고 시간 나실 때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요건 재미로 하는 퀴즈.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무슨 병? 한 글자. 자, 채팅창에 닭병, 닭이면 닭병은 무슨 말을 부르는 뜻이지? 꾀병. 그리고 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무엇? 요건 좀 어려울 땐. 어떻게 답을 아셨어? 네, 왜? 진짜. 와. 오, 우와, 이거 답 맞지 어려운데? 이야, 대박. 예, 조퇴증. 조퇴증.
대단하십니다. 이건 잘못 맞추는데. 더군다나 초등 선생님들이 이거 잘못 맞추시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사모님이 사모님. 사모님 찬스 네, 사모님 찬스 쓰셨네, 진짜. 예, 네, 맞아요. 예, 자퇴 좋겠고. 첫째 중. 자퇴 고등학생들은 많이 그렇죠. 자퇴하고 싶어서. 네, 또, 요 책도, 근데 보니까 문제행동, 제가 이 책도 이번에 봤어요. 근데 근본 원리, 낯선 행동을 다루는 근본 원리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1차, 어떻게 똑같은지, 그리고 그 해결법은 어떤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1학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아, 이거 보더니 집사람이 이 아이를 가장 심각하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충동 조절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대동초 선생님들께서 전교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시청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영상인데요. 자,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ADHD를 가진 아이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어느 학교든, 집사람 반에도 있어요. 그런 애가. 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가 뭐가 수가 틀렸어.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 밑에 앉아버리고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아이의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창체 시간이나 자치 적응 시간을 통해서 대동초의 모든 반 선생님들이 그반 애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서 시청 지도를 해주세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와우. Different and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Wait, why do we Now, have him 얘네들 in몇our class? 학년일까요? And맞춰보세요. he's probably not gonna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Bush. So I like where you didn't say because we could be doing an advertisement for another president. All right. Where does the president live? Pennsylvania Avenue. Now he's just shooting the different things. I was scared. I really was 담임선생님. scared. Even though it was kind of exciting, one part of it, at the other side, it was like. 피터는 특징이 Peter, listen to다른 Ed. He can 애들이 tell you how 뭔가 properly. 발표하면 There's two parts that you need. 질투를 합니다. 애가 질투를 해서 그것을 방해해요. Play the violin, the bow, and the violin. That's right. Without the bow, you can't play the violin. Yay! 그리고 I was always on guard. I was always on guard. 친구들을 I'm때립니다.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ing to happen when I'm not there, and that they're really going to need me, and that's scary. 근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구를 때려도 험악하게 때려요. 자, 운동장에서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배드민턴 실습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장면을 자기는 못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되면 화가 나요. 애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투가 나는 거죠. 보세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Peter, 말리는 아이에게도 화가 나서.
Or am I getting Peter? No. Peter? You don't. 요건 꼭 보셔야 돼요. It's not good. No. Peter! Peter! No. 저 정도면 코뼈가 부서질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No. We've got five stations today, girls. Listen. 그자 is... 선생님께서 집단 상담 상담 전문 상담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상담 선생님이 그 반 애들에게 들어옵니다.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자, 요 대목이 가장 요 이 영상 선생님들 죄송한데 이게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죠. 이거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근데 원본 파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질은 좋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알렉스야, 만약 네가 피터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 피터의 행동이라는 건 공격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피터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네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d Peter back?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Well, he would probably do the same thing we would do to him. Mm-hmm. So it 우리가 공격하면 걔도 똑같이 하겠죠. May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내 생각에 피터는 tackles people, 사람들을 공격해요. Just to.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아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써주시겠어요? 오, 브라보. 와. 자, 이게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저 선생님들이 저를 놀라게 하시는데. 네. Get attention. To get attention. 근데 얘네들이 몇 학년인 것처럼 보이세요, 선생님들? 숫자,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얘네들이 몇 학년쯤 돼 보이세요? 아이고, 정확하게 보시네. 예, 3학년 얘네들이.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친구의 어떤 행동을 보고 목적을 찾아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뭐 하기 위해서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저는 뭐 중등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모든 반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왜냐? 얘들아, 전 세계에 6 내지 9%가 ADHD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대. 그렇다면 한 반에 한 명에서 세 명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너 이 반에 누가 ADHD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든 반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원칙을 깨달아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서 or get a reaction out of people.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them as much. 여기서 첫 번째 팁이 나옵니다. 피터가 비정상적인 방 근데 비정상 이 그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도 역시 뭘 위해서야? 관심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피터가 잘못된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거. 그럴 때는 우리말로 쌩 까야 돼. 철저하게 못 본 척 해야만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포인트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천호중학교의 마지막 1학년 애들 수업,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애가 정말 눈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3월 첫날 담임한테 씨발 소리래. 그러더니 담임 잘못만 담임 선생님이 주의를 줬더니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바로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을 바꿔달라 그러는 애가 있었지. 중학교 1학년 애가.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그 반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애가 뭐, 끊임없이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럴 때 제가 그 반 애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그 아이가 학교 안 나온 날 이 영상을 보면서 자,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수업 시간에 나대고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할까? 그렇지.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럴 때 관심을 주면 어떻게 돼? 여러분 1년 동안 학교에 나온 건지 시장 바닥에 나앉은 건지 구별이 안 될 거다. 알겠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애가 왔어. 또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그것이 그 친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치? 자, 첫 번째다. 그 아이가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수업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이를 악물고 못 본 척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Doing right. 올바른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워낙 피터가 키도 작고 그래서 농구 같은 걸 잘 못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yeah, we're all so restless. 그 아이가 피터가 느려 터지고 띠뚱띠뚱하고 못하니까 우리들이 그 아이가 아예 못하는 거로 간주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By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여기서는 I 메시지, I 그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라는 그 상담 선생님의 훈련도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애들 표정 보세요. 아이들 표정 보세요. 아이들이 천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죠. Who was it? Who was it? 애들이 피터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든 애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이런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 이거 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마주고 박수 쳐주고 이거라 이게. 응? 자, 괴물을 천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야?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못 본 척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땐 어떻게 해줘야 돼? 아낌없이 박수를 쳐준다. 그러면 우리들은 1년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3학년 2학기쯤 됩니다.
He changed because we changed. He changed because we changed our minds about him. He changed because we helped him. Okay. 피터를 변화시킨 거는 선생님보다도 누구였어요? 아이들이다. 그 물론 ADHD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관심입니다. 바로 주변 친구들의 관심이 더 소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상도 받게 됩니다. 피터가 괴물이 사람이 되든 모범생이 됐어요. 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아이가 때리고 A가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안 보이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한테 사과할 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제가 애 본인이 해놓고 안 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사안 조사서라는 걸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안을 여러 아이들에게 써서 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믿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일부의 아이만 쓰라고 하지 말고 쓸 게 없으면 애국가 1절이라도 써라. 송아지 가사라도 써라.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안을 조사하는 깨알 팁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사안 조사. 그 본인하고 싸우지 마셔라. 그래서 가령 그 반에서 3명의 아이가 일치된 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근데 그때도 섬세하게 주의할 거는 글씨체가 공개되지 않게 워드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예, 워드 작업을 하셔서 우리 반에 A, B, C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그걸 볼 때 애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걸 보면 어머니, 아버님, 성인들은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담임 선생님의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위클래스만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 제가 채팅창에 다문화 가정 아이인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지금 대동초에도 60명 정도가 다문화라고 하던데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거나 그러면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는 상담 인력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어요. 자원봉사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강사양성 20명의 교육강사양성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우리들은 너무너무 바빠. 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더 바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채팅방에 썼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보통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아이들의 이 낯선 행동이 우리들의 상담 역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다. 저는 이미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옮기면 공립이니까, 아유,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학교를 옮기면 그 검색을 해서 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환영해요. 왜냐? 그분들은 도와줄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상담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라도 학교 단위에서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허브 역할 해서 그쪽과 그쪽의 자원들과 이런 아이들과 상담의 링크 상담을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상담 시스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 이렇게 드렸고요. 네. 워낙 1학년 아이의 그 행동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이게 좀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교시에는 그 이런 낯선 행동 한 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시청 지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5분간 쉬실까요? 15분 쉬시고 15분 3시 32분 3시 33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시